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회학과의 윤인진 교수입니다. 작년에는 저자와의 대화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때 마침 세계 한인 이주사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1학기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트랜스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을 강의했습니다. 기초 과목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시작했던 게 이제 트랜스 내셔널리즘. 우리 한국에서는 초국가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단계 좀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이 강연에서는 이 세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좀 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있는데요. 저는 사회학에서도 처음에 연구를 시작한 게 소수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연구했던 주제가 그 한인과 같은 이민자들, 그리고 이민자들이 하는 자영업, 그리고 또 한인들이 이제 미국에서 자영업을 할 때 흑인 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흑인들하고의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늘 갈등. 그래서 이제 소수자들과 소수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서 연구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995년에 이제 고려대 사회학과에 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로 하여금 이 전공 주제를 바꿔라. 이 한국에서 이런 인종 문제, 민족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한국은 단일 민족, 단일 문화인데 무슨 인종의 문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지금 제가 고대에 온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그 이주, 그 다음에 소수자, 그리고 다문화, 이것은 사실 한국 사회에 지금 어찌 보면 전면에 들어섰다, 우리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한국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주로 그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연구했다가 고려대학교에 와서는 그것이 상당히 어떤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도 비교하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아시아, 우리 고려인들이 사는 중앙아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일본, 캐나다, 미국, 그래서 다섯 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결과를 이제 2004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 이후로 그러면 다른 거기서 배제된 지역들, 중남미라든지 그 뉴질랜드, 호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또는 우리 입양인도 저는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보거든요. 이들에 대한 또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에는 전 세계 한인 이주사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이 그 제가 처음에 담지 못했던 그러한 그 집단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런 한인들의 이주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러한 연구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사실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요. 그냥 과거에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면 우리 한인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걸 생각했잖아요. 네, 또 하나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국으로 들어온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 결혼 이주 여성들, 이런 분들. 저는 사실은 탈북자, 북한 이탈 주민도 어찌 보면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북한 체제를 떠나 또 한국에 오기 전에 또 중국이나 제3개국에서 상당히 떠들면서 굉장히 아주 그 위험한 처지를 경험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지만 사실 한국에서의 적응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들 중에 해외로 나가는 소위 탈남자들도 있습니다. 그 탈남자가
전체 국내에 있는 탈북자의 한 그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보면 우리 탈북자도 끊임없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저는 좀 더 이 영역을 확장시켜서 우리만의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저 세계의 디아스포라 살펴보고 과거의 디아스포라와 현대의 디아스포라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싶어요. 가장 최근에 디아스포라적인 현상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봤죠? 그 시리아 난민의 꼬마가 결국은 배가 난파되면서 그 터키 해변에 실려와서 이렇게 죽은 이 모습. 이 모습을 보는 이 해안경비원의 그 이 참 아주 난감한 표정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어린 아이를 안고 이제 결국은 다시 장례를 치르겠지만, 이 사진 하나가 사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학기에 학부에서 사회심리학 수업을 하는데 The Power of Photography라고 해서 사진의 힘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금만한 미니 강의를 했어요. 이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 결국 저는 이 사진 하나가 아무리 뭐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쓰고 정치가들이 주장해도 바뀌어질 수 없었던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사실 그 처음 시작하는 이유가 이 이승철의 노래도 있지만 Never Ending Story 같아요. 우리가 시리아 사태를 좀 살펴보면 이게 2011년에 시리아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곧바로 내전으로 이어져서 지금 4년 반 넘게 지금 계속해서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은 미국과 그다음에 러시아의 대리전과 같은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시리아 인구가 한 2,300만 명 되는데 한 1,000만 명 정도가 집을 잃고 떠돌고 있어요. 그리고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리아를 탈출해서 터키를 거쳐서 이렇게 유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결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하나의 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디아스포라 하면은 떠올리는 게 이제 유대인의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죠. 하지만 이 시리아의 디아스포라처럼 또는 아까 말했던 노스코리안 디아스포라처럼 이것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 민족 분산 또는 이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 어떠한 그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들의 모국을 떠나 이제 타지에서 생활하는 이런 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원래 이제 디아스포라의 어원을 보면 디아하고 그 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결합이 된 건데, 이제 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그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흩어지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할 때 스포라는 스프레드, 그리고 디아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서 흩어지는 그러한 의미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래 시작은 그리스인들이 이집트라든지 그런 해외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사는 것을 가리킬 때 디아스포라의 뜻으로 쓰였다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정착된 것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그 이주 그리고 이제 그 방랑 생활 그런 것들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졌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좀 비극적이고 어떤 그 비자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것들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로 상당히 폭넓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할 것처럼 처음의 의미는 이런 강제이주와 민족 분산이었고 이들이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해서 그다음에 타향해서 노예와 같이 그러한 아주 그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전형적인 디아스포라의 의미죠.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그 자발적인 개인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제 확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아스포라에는 그 유대인의 그런 희생자 디아스포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사이클로피디아 오브 디아스포라스라고 하는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디아스포라에 대한 아티클들, 논문들이 다 들어와 있고 저도 여기에 코리안 디아스포라 관련해서 몇 개의 아티클을 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디아스포라스죠. 하나만이 아닌.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의 또는 팔레스타인의 그런 희생자 디아스포라가 있는가 하면 인도인, 이탈리아인과 같은 노동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중국인, 화교로 대표되는 통상 디아스포라, 포르투갈 스페인인들이 남미라든지 또는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식민지를 건설했던 제국 디아스포라, 마지막으로 카리브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와서 그 카리브해의 어떤 그 전통적인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결합한 그런 하이브리드적인 문화를 또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또 문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레게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거죠. 레게. 바로 이제 그 이러한 카리브해의 그 리듬하고 흑인들의 그러한 그 어떠한 흑인 전통적인 그 음악하고 이것이 합쳐진 것이 하나의 레게 문화 음악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의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그 1990년대 후반을 들어서 학자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트랜스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옮겨가요. 왜냐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이주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이게 빈번하게 쌍방향적인 교류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의 디아스포라처럼 한 번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모국을 그리는 형태의 이주가 아닌 거죠. 저는 1985년도에 학부를 마치고 유학을 갔어요. 가고 나서 3년을 마치고 학위 논문을 쓰고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번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 지금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의 국제선 그 터미널에서 가면은 그 우리 집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 기억은 없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지만 뭔가 외국에 나간다, 이민을 간다, 유학을 간다면은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다 가서 좀 배웅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갈 때 굳은 결심하죠. 내가 뭔가 그래도 성과를 이루고 와야지. 그래서 3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유학생들 갈 때 부모님이 아마 처음에는 공항까지 갈지도 모르겠네. 아니면 집에서 빠이빠이 할지도 모르고. 근데 보면 내가 내 지도 학생들도 보면 유학 갔다가 한 학기 만에 오는 애들도 있고 1년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구나. 우선 경제적 여건도 좋아지기도 했고 예전처럼 이렇게 어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앞마당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라고 한다면 과거에 국제전화를 한다고 하면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이 전화 카드 있었어요. 앞자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걸 해야 그 할인이 됐거든요. 그리고서 뭐 아까우니까 금방 끊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카톡이라든지 또는 뭐 그 메신저 기능에서도 다 통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외국에 있어도 거의 한두 시간씩은 매일 우리가 통화를 하죠. 이것이 결국은 트랜스내셔널리즘이죠. 그 과거의 디아스포라와 굉장히 다른 형태들. 그래서 이 그 과거하고는 달리 이주민이 모국을 떠났다 하더라도 이 모국과 여전히 긴밀한 이 사회, 경제, 정치적인 이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있죠. 그 이러한 부분들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트랜스내셔널 턴이라고 이렇게 또 불러요. 결국은 이주에 있어서의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전환이죠. 그 과거에는 이렇게 디아스포라적인 의미에서의 이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민자들은 거주국에 정착해서 가능한 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전통 문화 이런 것에 연연하기보다 거주국에 빨리 동화되고 적응하는 그런 것들이 중심이었어요. 뭐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식도 많지 않았고. 하지만 이러한 초국가적인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연결고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거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의 일상적인 삶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그 트랜스내셔널한 이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시점이 됐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대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내셔널리즘, 우리가 초국가주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연계와 동시성이에요. 모국과 거주국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보면은 그 지금 제가 그 국가기록원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기록 자료집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미 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 그래서 여기는 원고도 써야 되지만 이 기록 자료들을 찾아서 그걸 다 이제 스캔하고 그걸 나중에 이제 화보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밤 3시까지 그거를 하느라 좀 잠이 부족해서 목소리가 좀 그렇기도 한데 저는 사실 나름대로는 한국에서 미국에 관련에 대해서 특히 재미 한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기록 자료를 다시 찾으면서 이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리고 이게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전 기록 자료를 하다 보면 사진들이 많잖아요. 그럼 사진에 대한 설명들을 보다 보면 내가 미처 몰랐던 거, 관심 갖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1970년대, 80년대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우리 동포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우리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또는 남북 간의 어떤 화해의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전충림 씨라고 하는 기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그 코리아 타임스라고 하는 잡지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북에서 온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분이 쓴 이 신문이 상당히 좀 더 좋게 말하면 진보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좀 더 유심히 관심을 갖고 이제 그 헬싱키에서 이제 그 올림픽이 있는데 그때 맞춰서 북한에 있는 누나하고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북한에서 혼자 혈혈단신 내려왔고 자기 누나가
결국은 그 나머지 식구들을 다 챙겼었어요. 그래서 항상 죄책감이 있다가 이제 북한 측에서 이 상봉을 주선하니까 가고는 싶은데 그 당시 시점이 상당히 북한하고 접촉하는 것은 위험했고 자기 부인은 만나려면 자기하고 절교하고 가라. 그래서 못 갔어요. 그 다음번에는 평양에서 탁구대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기어코 갔습니다. 가서 자기 누님을 만났어요. 상봉을 하고. 그때가 1979년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전충림 씨가 해외 동포들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여전히 대치되는 상황에서 그런 인도적인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바로 이러한 캐나다에 있는 동포가 그러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2003년부터 그게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재외동포 또는 디아스포라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일종의 브릿지 역할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념적인 이유로 군사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이렇게 교류하지 못하고 이제 대립할 때 일종의 재외동포는 거기서 벗어난 존재고 이들은 일종의 민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그 2004년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쓸 때도 그랬고 2014년에 세계 한인 이주사를 쓸 때도 그렇고 제가 그 부분을 신경을 못 썼어요. 주로 이제 인구학적인 요인,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적응, 그다음에 언어나 민족 정체성, 굉장히 어떤 전통 전형적인 근데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내가 그 간과했을까 싶어서 다시 깨닫게 됐는데 전 그런 것들이 좀 내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전 이쪽에 저는 이걸 마지막 결론을 먼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디아스포라의 재발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저는 마지막을 디아스포라의 재발견이라고 다시 부르고 싶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했던 이러한 브릿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이 분명해야 자기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이 뚜렷해지는데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하고 다르게 계속해서 확대 해석돼서 이게 적용이 되다 보면 혼란이 가져오죠. 그래서 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디아스포라를 핵심적인 개념을 일종의 홈리스 상태로 봐요. 홈리스 상태. 모국에서 떠나서 거주국에서 하나의 마치 고향을 잃은 그런 홈리스 상태가 하나의 디아스포라의 하나의 에센스라는 거죠. 반면 이 초국가주의는 연결된 거죠. 여전히 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러한 하나의 유형화를 해봤어요.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첫 번째는 하나의 모빌리티죠.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동성이 낮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모국을 가지 못하는 거죠. 이동성이 높은 사람은 자유롭게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원은 연계성이죠. 이 모국과 거주국이 얼마만큼 연계되어 있느냐. 그래서 연계성이 높은 경우가 있고 낮은 경우. 이것을 서로 교차하면은 이론적으로는 네 가지 유형이 나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유형은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하나의 전통적인 디아스포라.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에 있는 자이니치의 케이스죠.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 그 한인들이 3세, 4세가 대부분이에요. 1세, 2세는 거의 이제 1세는 없고 2세는 나이가 많고 이제 그들은 우리 일본으로 우리 한인들이 간 게 2000년대 초거든요. 20세기 초 1902-3년 그때부터 가서 처음엔 유학생으로 시작하지만 많은 경우는 노동자로 가죠.
가서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한때 200만 명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귀환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동포의 수가 한 90만 명으로 보고 있지만 갈수록 귀화가 높아지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제일 조선인들은 정말로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그리고 1920년대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는 우리 조선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탄다 해서 일본인들이 마치 민병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죽창으로 막 죽이고, 그러한 아주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는 귀화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기들이 오랫동안 이 차별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미국의 경우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코리안 캐네디안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또 자랑스럽게 사용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코리안 재피니스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역사성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디아스포라의 전형적인 예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그 중국 동포들은 정말로 가장 트랜스내셔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내에 우리 조선족 동포가 최소 한 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중국에 있는 우리 중국 동포의 수가 지금은 한 18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동포의 3분의 1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한번 대림동, 가리봉동 한번 가보세요. 완전히 또 하나의 중국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로 트랜스내셔널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너무 이렇게 그냥 확대해서 사용하기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국하고 떨어져서 이동성이 늦은 케이스를 좀 더 디아스포라라고 보고, 좀 더 연계성도 높고 이동성이 높은 것은 이 트랜스내셔널리즘에서 관점에서 보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세계의 대표적인 한번 디아스포라를 잠깐 한번 스쳐 지나가도록 해보겠어요. 사실은 하나하나가 많은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지만 오늘은 일종의 오버뷰 한다는 생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디아스포라가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 신자라든지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윗 왕에 의해서 하나의 통일 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아들인 솔로몬에서 황금기를 맞이하죠.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이게 하나는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게 분열이 돼요. 사실은 그 이전부터 두 지역이 굉장히 어떤 신앙이라든지 인종 구성에서부터도 다양했던 그런 그 지역이었지만, 통일 시기를 넘어서서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돼서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것들, 그것이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유다가 조금 버티다가 결국은 그 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래서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요. 바빌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바빌론 강가에서 이제 우리는 앉아서 눈물을 흘린다. 그런 이 가사는 그런데 굉장히 그 리듬은 굉장히 경쾌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댄스곡으로 쓰였거든요. 그렇지만은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우리가 한번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대인은 정말로 다른 민족하고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특성이 있어요.
결국 이들이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말로 쓴다면 참회를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벌로서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서 그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전에는 신전에 가서 하나의 그 이쪽에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냈죠. 신전.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것이 솔로몬 신전이 엄청나게 화려했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신전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양 같은 것을 죽여서 번제를 해서 그 향을 가지고 신께 제사 지낸다는 개념이었거든요.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문제는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신전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토라라고 하는 이중에 모세 오경에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지껏 제가 짧은 종교에 대한 지식으로 볼 때 대부분의 종교, 예전의 원시 종교는 이중에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떠한 그 유형의 대상을 놓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는 것이 나 이외에 다른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게 돼요. 그게 내가 볼 때 다른 어떠한 민족과 굉장히 구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토라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신앙을 세우고, 결국은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은 이 포로 생활하면서 시작돼요. 그게 자기네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거기서 깨닫고 그들이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할 때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그 정체성의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의 하나의 유대인들의 굉장히 독특한 문화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이 뭐 세계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다 잡고 있잖아요. 뭐 노벨상 수상자를 따지면은 유대인들이 제일 많죠. 왜 그럴까? 거기에도 우리가 사실 어찌 보면 디아스포라적인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 토라를 놓고 해석을 그들은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신앙활동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을 놓고 하나의 어떤 해석을 사람들이 그냥 교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간에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여요. 그것이 굉장히 그들의 문화에는 자리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일찍이 유대인들에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식탁 문화에서도 다른 것이 그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디베이트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에서는 식탁 문화는 없습니까? 입에 음식 넣고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조용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펼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학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유대의 어머니는 애한테 학교에서 돌아오고 나면 너 선생님한테 뭘 물었어? 이게 다르다. 너 오늘 선생님한테 무엇을 질문했니? 저는 이러한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우상과 같은 이런 것이 기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이론이죠. 논리죠. 그거에 기초한 신앙도 그렇고 그것을 그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 이것이 결국은 창의성을 가져오는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로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서 살고, 심지어는 프랑스까지도 있죠. 여러분 그 다빈치 코드 보면 그 마리아가 사실은 그 예수의 부인이었고 자녀를 잉태했고, 이럴 경우에 결국은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의 사도의 세력과 예수의 부인이라고 하는 세력 간에 있어서의 권력 싸움,
우로 인해서 결국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다빈치 코드잖아요. 그래서 거기 간 곳이 프랑스로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왜 프랑스까지 갔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유럽의 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의 박해하면 대표적인 것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6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예요. 우리 제외동포의 수가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거든요. 전 세계. 근데 600만 명이라고 하는 수가 나치 시기에 이렇게 많이 학살을 당했어요.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제노사이드. 근데 그것이 우리가 유래를 살펴보면은 뿌리 깊습니다. 로마 시대 때는 결국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고 끝까지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지막까지 도피해서 이러한 마치 성루에서 싸웠던 것이 어디죠? 응? 뭐라고 하죠? 그게?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인티판가 한 그러한 어떤 그 높은 그러한 산봉우리에서 한 몇 년을 버텨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다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은 군인이 돼서 선서를 할 때 거기까지 가서 선서를 해요. 자기들의 그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시대에 가면은 더 박해가 심하죠.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러한 존재고 예수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하나의 그 뭐라고 말할까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종교에 그 하나의 아버지를 죽인 죄인이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중세 때에 가서는 더욱더 심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 재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든 안 그러면 죽든 이런 것을 받게 되고 가장 심했던 것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황제가 자기가 마치 카톨릭의 수호자로 생각하고 그 나라의 모든 종교를 다 카톨릭으로 개종하게 하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페인은 정말로 세계를 호령하던 국가였던 것이 결국은 이 패망하고 약해지는데도 이 디아스포라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그래서 이러한 이태리의 베니스 그런 데 가서 가거나 또는 영국으로 가기도 하고 프랑스로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독일, 뭐 헝가리 유럽 전역으로 다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되게 우리가 크게 그 두 가지 그룹으로 불러요. 하는 세파딕하고 그다음에가 그걸 뭐라고 하더라? 제가 좀 이름이 좀 어려워서 결국은 동구 유럽 쪽에 있는 그 유대인들 하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주로 북서구 유럽에 그 체류했던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들은 좀 더 근대화가 빨리 된 반면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로 간 사람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이게 두 가지 그룹으로 크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네덜란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비록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는 박해를 받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자체가 스페인에서부터 독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종교적인 박해에 있어서 관용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중세 때 그 기독교인들이 일종의 종교적 규범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일종의 고리대금업이었어요. 누구한테 돈을 주고 이제 돈을 받는. 근데 성경에서는 고리대금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의 어떤 귀족이라든지 또는 상인들한테 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대출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뱅킹,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기 전에 일찍이 유대인들은 그쪽 분야에서 상당한 수완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독교에서의 어떠한 엄격한 교리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하지 못했던 것이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항상 박해를 받다 보니까 또는 이 사람들은 땅을 소유를 못해요. 땅을 소유를 못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으면 있는 것도 다 뺏기죠. 그러면 그들의 생존 전략은 뭐냐? 남이 뺏어갈 수 없는 것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는 옮겨가더라도 쉽게 옮길 수 있는 거. 그래서 남이 뺏어갈 수 없는 것은 결국 두뇌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그러한 전문가 쪽으로 길을 가거나 두 번째로 한 것이 보석상이죠. 그래서 도망칠 때 보석만 몇 개 챙겨서 가면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석 세공이 가장 뛰어난 곳이 하나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자본주의화할 때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미리 어떤 앞서갈 수 있는 토대가 돼요. 일종의 아이러니한 거죠, 역사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중세 시대 때 그런 고리대금업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쫓겨나서 결국은 이 개신교의 새로운 문화가 번창하는 네덜란드에선 환영을 받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한 역할이 뭐냐면 네덜란드가 사실은 굉장히 해양 대국이에요. 외국에 가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엄청난 돈을 벌어오는 그중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다음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서 바로 이쪽에 이제 이 금융업이라고 하는 효시가 시작되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네덜란드에서의 조선업, 해양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토대를 마련을 해준 거죠. 그것이 결국은 네덜란드가 세계적 강국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유대인도 거기서 번창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빛의 화가 누구죠?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이 빛을 하는 사람 이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많이 그렸어요. 유대인들이 문화가 독특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보니까 이 미술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살펴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한번 여러분 앞으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때 유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세요.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제가 네덜란드에 특별히 관심이 갔냐면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뭘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러시아에 이렇게 갇혀있는 이러한 나라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까. 나는 네덜란드가 우리한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보거든요. 결국 네덜란드가 발전했던 것들은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자기네들 자체 시장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것들을 연결해 주면서 발전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역할도 그렇다고 봐요.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역할도 중국과 일본
대륙권과 해양권을 우리가 이렇게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제 하나의 생각인데, 그런 의미에서 평상시에 네덜란드에 관심이 있었고,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볼 때 왜 네덜란드가 그렇게 하나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를 살펴보면 유대인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에서도 후진 국가죠. 결국은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들을 박해하고 쫓아냈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되고, 쫓겨난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활용한 나라는 어떻고, 그런 것을 저는 굉장히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인 디아스포라를 살펴보면, 또 중국의 디아스포라도 유대인만큼은 길지 않지만 역사가 12세기 초부터 시작을 하죠. 특히 인전 명나라 때는 정화가 7차례에 거쳐서 대원정들을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또 거점들을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세기 중엽에 인전 그 청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망하고 많은 유민들이 대만이라든지 동아시아 국가로 이렇게 이주를 하면서 지금 동남아시아의 화교가 이 시기에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 시기에 해외로 나갔던 화교들은 대개가 이 동해안 지역, 광동성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이 이제 건너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던 것이 이제 40년대부터 70년대 당시에서는 이제 일종의 우리가 주계장막이라고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교가 주춤했다가, 그것이 이제 70년대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중국의 개혁 개방에 가장 큰 자본을 댄 사람이 바로 화교죠. 사실 우리가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할 때 뭐 공장도 짓고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데 투자를 합니까? 이 투자가들은 이게 보장이 되어야,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야 투자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해요? 아무도 외국의 자본이 투자를 하지 않을 때 기꺼이 투자했던 것은 화교죠. 화교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공장을 짓고, 뭐 순수하게 어떤 동포에만은 아니죠.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었었지만, 그래서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화교의 역할이 가장 컸죠. 근데 또 이제 홍콩이 또 반환이 되고 나서는 또 홍콩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또 외국으로 많이 나갔죠. 대표적인 곳이 캐나다의 밴쿠버거든요. 그래서 밴쿠버를 홍쿠버라고도 이렇게도 불러요. 그만큼 중국인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저는 끝없는 얘기라고 생각돼요. 지금은 많이 줄었긴 하지만 이것은 요즘 젊은 청년들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도 또 하나의 또 디아스포라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중국의 화교들이 주로 아시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력을 볼 것 같으면 이들이 아시아 각국에서 중국 화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들, 어떠한 총자본 대비율, 인도의 총자본 대비율이 70%가 화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10대 재벌 모두가 화교의 자본들이고, 태국,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할 것 없이 사실 이들이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이 화교들은 이 혈연, 지연, 또 어변, 이 세 가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하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민족적인 거 또는 그 지역, 지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일종의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현저히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간에서도 거래를 하게 되면 서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뭐 계약서를 쓰고 또는 뭐 담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만큼 거래가 빠르게 또 비용이 절감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런 안전을 보장하느냐? 그 사회에서 자기가 만약에 신뢰를 거두지 못하는 뭔가 좀 부정직한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업계에서 추방되는 거죠. 그게 더욱더 큰 힘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게 되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죠. 제가 전 이거 관련해서 한번 이런 것을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 한인들은 그 왜 이렇게 자영업을 많이 하는데, 자영업을 통해서 뭔가 초기에는 굉장히 낮은 경제적 위치에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산층으로 올라가고 그걸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해서 자녀들은 이제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이 통로를 우리 한인들은 보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성공적인 이민자들 집단들, 뭐 중국인들, 일본인들, 유대인들, 인도인들 할 것 없이 대부분은 자영업을 통해서 이렇게 소자본으로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모자라면 개 같은 이런 동족들로부터 자본을 모아서 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문화적인 자원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들은 꼭 자녀 교육에 투자를 해서 고등교육을 받아서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이러한 성공의 하나의 그 루트가 있어요. 근데 왜 흑인들은 그러지 못할까? 오히려 흑인들은 언어 면에서도 더 유리하고 네이티브니까 더 제도적으로도 그럴 텐데 왜 흑인들은 우리 한인만큼 자영업을 하지 못하고 왜 한인한테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1995년에 4월 29일에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자영업을 하면 될 텐데 왜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의존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흑인들의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과 같은 그런 유명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마이클 조던이 되면 그 엄청나게 큰 부와 명예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게 되게 이제 이러한 세탁소 같은 걸 음식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그다지 의미가 없지만 하나의 그 동족 집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엄청난 일종의 그 확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이 자기가 이런 슈퍼스타가 됐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지만 자기가 다른 흑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다른 선수를 뭐 흑인 선수로 만들 수 없잖아. 능력이 안 되면 뭐 매니저를 또 흑인을 쓸 수는 있지만 결국 한 개인의 성공이 개인의 성공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기가 세탁소 주인이 됐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 큰 돈은 못 벌어요. 하지만 종업원을 한인들을 쓰죠. 그렇죠? 한인들을 쓰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조금 더 경험이 쌓여지면 또 이 주인한테 또 신뢰를 받으면 하나의 지점을 하나 자기가 맡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종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신뢰를 받으면 자본금을 반만 내고 네가 나중에 벌어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의 하나의 지점을 맡은 거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또 사업이 확정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나중에는 자기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 뭐 어떠한 그 이 세탁소가 한때 우리 한인들이
뭐 시카고 같은 지역에서는 전체 세탁소의 90%를 한인들이 다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장악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필요한 물품들, 기계들 한인 또 도매업자들한테 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어떠한 하나의 그 직업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이중에 인전 그 뭐라고 말할까요? 부가 효과라고 할까요?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확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흑인들의 경우는 하나는 공무원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이러한 연예인이나 이러한 스포츠 스타가 되는 것이 그 꿈이지 자기가 조그만하게 가게라도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거의 갖지를 않아요. 근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개인적 수준에서는 합리적인 하나의 그 선택이지 모르지만 집단 전체의 어떤 모빌리티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교들이 이렇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개혁 개방 초기에 대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의 대부분이 화교 자본이었고 지금 현재도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화교가 운영하는 우동 자산만 2조 달러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계 뭐 우리가 화상 대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도시를 다니면서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마지막으로 인도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생략하는 부분을 하고 인도인의 숫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제외 인도인 하면 이쪽에 인도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식으로 하면 제외 국민이죠. 그 수가 한 60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도인이에요. 국적상. 그런데 이제 그 나라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합치면 2천만 명이에요. 우리보다 인구가 크니까 당연하겠지만 그 2천만 명이 전 세계에 인도 그 제외 동포로 있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인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뭐 동남아시아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인도가 인도인이 한 10%를 차지하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사우스 아프리카에 가도 인도인 많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인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 한국하고는 조금 더 관계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수의 제외동포를 아까 말한 것처럼 제외 인도인 제외동포를 합치면 2,600만 명이죠. 한국은 우리가 704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반도 남북한 인구의 10%가 해외에 있는. 그래서 뭐 수로 보면은 다른 외 적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그 본토인 대비 우리 동포의 수 비율을 보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인들은요 그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좀 노동직에 종사하는 그러한 노동자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전문직인 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구 디아스포라는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이고 그들의 후예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골프 선수 중에 그 싱이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어요. 인도계입니다. 인도. 근데 그 선수의 그 국적이 피지예요, 피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인도가 피지에서 나오나? 바로 이런 구 디아스포라가 피지라든지 태평양 군도 중남 저기 그 카리브해 많이 나갔어요. 노동자로 그들의 후예가 이제 뭐 그 싱과 같은 그러한 존재죠. 그래서 이들은 상당히 그런 노동자 계층들을 형성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은 뭐 좀 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자라트라고 하는 지역.
한 가지 또 재미난 것이 이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택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지역적인 선택성이 굉장히 강해요.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유난히 오랜 디아스포라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광주 같은 그런 지역도 그렇고. 우리 한국은 어디일까요? 한국에서는 지역적으로 특별히 디아스포라가 많이 간 지역이 있나요? 번뜩 떠오르진 않지만 조금 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가지 구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이주의 관점에서 쓰는 책을 한번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교과서 문제로 영토 분쟁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싸울 거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주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아시아 국가의 학자들하고 정말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를 봐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제주도예요. 제주도. 제주도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디아스포라가 활발한 지역이 아닌가. 뭐 일본하고 가까운 것도 있죠.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교통로가 있었었느냐. 시모노세키하고 제주도하고 일제시대 때도 자주 왕래를 했거든요. 오사카까지 이어가고. 가장 또 결정적인 것은 4.3사건. 4.3사건으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이제 위협을 느끼고 많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인도에서도 구자라티라고 하는 지역이, 인도에서 보면은 이쪽 서쪽이에요. 해변가로 있고, 영토 자체는 그렇게 뭐 크지 않지만 일찍이 거기서 많이 나갔고, 그래서 인도인들 중에 상인, 사업가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 구자라티 출신이고, 우리 간디가 바로 이 구자라티 출신이죠. 그 지역 출신입니다. 이러한 또 상당히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살펴볼 때 하나의 또 흥미로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던 것이 이제 신 디아스포라를 맞이하죠. 인도가 이제 근대화를 하고 산업화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러한 일본, 인도가 강한 게 굉장히 공학, 과학기술 이쪽 부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인도에도 MIT가 있어요. 그런 거기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 인도 영화 중에 그 새 바보 영화 있었죠. 새 바보죠. 새 얼간이들. 여러분 안 본 사람 있으면 한번 꼭 한번 보세요. 정말로 재밌어요. 아주 재밌지만. 그것도 한번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도 한번 또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전 그 정말로 그 유명한 공과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는 정말로 한 아들이 똑똑해서 그러한 공과대학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집안을 먹여 살리는 의미가 강해. 굉장히 우리보다 심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굉장히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결국 그래서 전 인도에서는 굉장히 일찍이 과학기술, 수학 분야의 인재들이 많았지만 인도의 경제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죠. 그뿐만 아니라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 구사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전 세계에서 이러한 IT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탑을 차지합니다. 제가 2002년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 연구년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거기에 이제 그 외환 위기 이후로 오하셨던 한국에서도 그 대학 교수로 있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그냥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고충을 얘기하세요. 이 사람 대학 교수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큰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거니까 언어가 그렇게 그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 그 회사 같은 데서 그 요구하는 맞춤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요구를 알아듣고 그거에 맞춰서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굳이 거기에 프로그래머들은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굳이 안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회사를 가는 거예요. 가서 보스한테 얘기를 직접 해야 그걸 알아듣지 전화로 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야 우리가 생각할 땐 뭔가 이러한 이공 분야에서는 이 영어 같은 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낮은 단계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높은 수준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인도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인도인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쪽에 두뇌 유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인도인에서는 두뇌 유출이고 미국에서는 두뇌 유입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를 보면 창업 기업의 10개 중에가 4개가 인도인이에요. 그리고 엔지니어 인력의 3분의 1이 인도인이고 첨단 기술 분야의 7%가 인도인 경영자죠. 아, 그 뭐 대단하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도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 알아듣기 굉장히 힘들어요. 야, 그게 무슨 놈 발음이 그따위야? 근데 신기하게 미국인들은 인도 사람들의 발음을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발음이 더 알아듣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미국인들은 그런 것을 더 알아듣기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보면 캐나다가 됐던 또는 그 미국이 됐던 보면 그 아파트 또는 콘도미니엄의 경비들의 대부분이 인도계예요. 그것도 일종의 다 하이라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이민 가서 그걸 못해요. 언어가 안 되니까. 근데 인도, 파키스탄 이쪽은 영어 구사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어 소통을 할 수 있는 쪽이나 기술이 없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술 분야에서 진출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인도인들이 모국으로 송금하는 규모라고 하는 것도 뭐 엄청나고 완전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이제는 우리가 그 이 두뇌의 유출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가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그것을 두뇌 순환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브레인 드레인이 아니라 브레인 서큘레이션.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인도를 떠나서 외국에서 사니까 우리의 두뇌가 유출됐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뭐 기업을 하거나 또는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들이 어떠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도의 어떤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체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송출국의 입장에서는 두뇌 손실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두뇌 순환으로 인해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사이언티픽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인도인들 과학자들을 하나의 네트워킹을 해서 그것이 인제 인도의 발전에 기여를 하게 한다든지 또는 월드 브레인 뱅크 이런 것들. 지금 현재 현 정부가 굉장히 이쪽에 지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제외 동포의 브레인들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창조 경제를 만들어낼 건가. 근데 이제 인도인들은 이미 일찍이 이렇게 Scientific Diaspora 또는 World Brain Bank 이런 개념으로 따라서 반드시 그 나라에만 살아야만이 그 나라의 인재가 아니고 외국에 살더라도 어떤 정체성을 갖고 네트워킹이 되면 우리가 자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레인 바이패스라고 하는 개념도 바로 이런 개념이죠. 이게 정말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바이패스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측면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사실은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Rediscover the Diaspora 이렇게 하고 싶어요. 디아스포라의 재발견. 과거에 우리는 디아스포라는 비극의 역사 그리고 모국하고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봤죠. 하지만 그 역사의 아이러니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우연한 결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디아스포라가 누가 의도했습니까? 결국은 다 비극적인 사건에 의해서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도 그래요. 우리도 1860년부터 중국 러시아로 갔을 때 사실 유민의 형태로 갔고요. 1903년에 하와이, 그 다음에 멕시코, 에네킨 농장 다 노동자로 가서 뭔가 돈을 벌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고 다 조국이 못 살고 그런 상황에서 떠났던 그러한 하나의 비극적인 것이었지만 이제 한 150년, 200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그것은 엄청난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이 60년대 경제 발전할 때 첫 번째로 제일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여러분 코롱 기업 알죠? 코롱. 코롱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 생각하세요? 코롱. 코리아하고 나일롱에 합쳐져서 그게 코롱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60년대 시작했던 게 경공업 위주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면직 사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사실 시작했던 게 바로 그러한 방직이잖아요. 옷 같은 거 이렇게 꿰매고. 그러면서 이게 이 나일롱이라고 하는 신소재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일롱은 우선은 가볍고 신축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편의점에서 쉽게 사지만 60년대, 70년대 여자들에게 나일롱 스타킹은 굉장히 귀한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그런 한국의 나일롱 기술을 바로 제일 동포가 한국에 와서 공장 세우고 기술을 이전한 게 코롱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앞서 말했던 기록 자료집 하면서 그게 1971년으로 기억나는데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처음으로 만든 게 포니 자동차거든요. 포니 자동차가 미국의 LA 시장으로 진출할 때 처음 선박에서 그 포니 자동차를 몰고 온 사람이 LA 총영사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현대 포니 자동차를 누가 쓰겠습니까? 결국은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캐나다에 있는 동포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서 결국은 시장이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이렇게 경제 개발을 했었을 때 우리 제외 동포들의 역할이 매우 커요. 지금은 경제 규모가 비교가 안 될지 모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Rediscover Diaspora를 해보자면 비록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흩어진 것이었지만 이제 21세기가 하나의 트랜스내셔널한 그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제외 동포도 그렇고 다른 외국의 경우에서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국이 자기의 모국이 세계에서 경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적, 인적, 뭐 문화적 자원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캐나다의 전충림 씨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과 같이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재외동포가 그런 교량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의 새로운 재발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우리 여러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 궁금한 게, 그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그 이중 국적인 학생들이 있거든요. 한국하고 제외 그 외국 국적하고 이제 같이 갖고 있는데, 그 이중 국적자들의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한 제외 국적의 해외 국적의 이제 교포들하고 예, 국내 국적의 제외 동포가 있는데 이중 국적이 되면 이제 그 개념이 다 그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개념인데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저기 한국 국내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분들이 뭐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뭐라 좀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런 한국 입장으로서는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중국적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지금은 복수국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이 이중국적하면 뭔가 좀 이중 스파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용어적으로 좀 상당히 부정적인 게 있다. 그래서 복수국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복수국적자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지주의를 쓰는 나라에서 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속인주의를 쓰니까 우리는 외국에서 났어도 한국인의 국적을 갖고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나면 그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거기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가 21살까지 이게 유지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전 그걸 그냥 용인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가 우리 한국에서는 그 원칙적으로는 인정을 안 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성의 경우에서는 이게 군복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병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인으로서의 국적을 유지하려면 군대를 가야 돼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도 매년 2만 명 정도가 한국 국적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서도 해결하려고 군복무를 마치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군대에 가서 하면은 너 원래 난 나라 국적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명 정도씩이 지금 우리 국적을 이탈하는 사태가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국민들의 또 정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거 가지고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좀 관용적인 차원에서 꼭 병역이 아니라면 어떤 대체 복무라든지 사회적 기여 같은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당장 우리 아들은 군대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다 보니까 정부도 이렇게 손을 쓰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 강연 잘 들었고요. 아까 표에서 그 국가별 디아스포라 수를 나타낸 표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1위가 이탈리아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볼게요. 내가 제일 많은 건 중국인이 아닌가? 나는 봅시다. 여기 요거. 네, 이탈리아가 1위였는데 그러네요. 이탈리아가 제일 많네요. 네, 그게 어떤 구 디스포라적인 성격을 띈 건지 아니면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나가게 된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탈리아도 굉장히 그 이주를 많이 나갔어요. 여러분 혹시 이탈리아의 어떤 정치 경제 역사를 조금 알면 알겠지만 이탈리아가 크게 북부하고 남부로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남부 지역은 되게 전통적으로 좀 많이 못 살죠. 그래서 그 굉장히 일찍이 굉장히 많은 수가 해외로 이주해서 정착한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피아, 마피아도 결국은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하나의 그러한 단체고, 그 다음에 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서도 이탈리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호주에도 이탈리아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이렇게 제외 동포들이 많은 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또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아까 디아스포라 종류 설명하실 때 거기 제국 디아스포라라고 설명을 하나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제국 디아스포라 중에 스페인이 있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쪽으로 정복 활동을 한 게 하나의 디아스포라 활동이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거기서 정착하는 케이스죠. 그 뭐 지금 우리 중남미 국가가 대부분이 스페인 그의 그 영향이잖아요. 그게 또 나라마다 그런 백인의 비율, 그다음에 그 원주민들, 그다음에 그 메스티조라고 하는 그 혼혈인들이 비율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언어나 종교나 다 스페인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그런 식으로 가서 그 식민지를 만들고 제국을 형성한 케이스를 이런 제국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또 부르죠.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공계 학생이라 아무래도 그런 두뇌 유출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자연계 학생이라 보통 뭐 이쪽 이공계 학생들이 대부분 학위를 보통 미국으로 많이 가고 외국으로 많이 가서 취득하려는 이제 유학의 길을 많이 이제 걷는데, 그런 거를 이제 뭐 뉴스 같은 데서 그렇고 눈에 유출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개인 입장에서는 개인이 이제 뭐 더 나은 학위나 지식의 함양을 위해서 진출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좀 아무래도 국가에서는 국민이 이제 자꾸 밖으로 나가 그러면 국가의 존속이 아무래도 위협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그런 걸 위해서 좀 국가에서 좀 더 그런 과학자나 이런 그런 학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더 많이 해서 그런 유출을 좀 더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좀 두뇌 순환을 위해서 좀 그런 걸 좀 더 뭐 장려하든가 해서 다시 이제 국가로 이제 순환해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이득이 더 많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지 어떤 입장이신지 네, 궁금하십니다. 저는 아마 뭐 강의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어떠한 그 크기 내지 또는 힘 그런 거에 따라 전략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는 결국 강소국에 저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 강소국에서 중요한 것은 인재인데, 인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순환되는 것이 우리나라한테는 더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도 가능하면 더 외국에 더 나가서 그 경험을 쌓고, 이게 아까 말했던 순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돌아올 수가 있고, 또 저는 그런 면에서 외국의 인재도 글로벌한 탤런트도 우리가 자유롭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가 어떤 뭐 우리도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외국인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러한 고급 인재들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순환과 경쟁,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공진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코에볼루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소수자 연구를 하고 이민을 연구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센스티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 생각을 못하고 쓰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생각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 스포츠에서 용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용병.
나는 용병이라고 하는 말을 왜 우리가 쓰는지, 어? 나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 용병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차별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외국인 선수면 외국인 선수지, 용병이다. 저는 그것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사람을 일회성적인 도구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네?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바꿔야죠. 남은 기회가 되면 정말 그런 말 쓰지 말자. 결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 내가 네덜란드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외국의 어떤 우수한 인재나 자본이나 문화가 자유롭게 이렇게 한국에서 순환되면서,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한국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나는 우리의 하나의 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해서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그 포지션이 줄잖아요. 그렇지만 외국인 선수하고 맞서서 싸우다 보면 대응하는 기술이 발달해요. 그게 저는 이쪽에 코에볼루션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오픈되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 인재도 좀 더 외국에 자꾸 경험하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뉴질랜드는요, 나라가 작잖아요.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작아요. 거기서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우리처럼 거의 군복무가 없으니까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거의 뭐 이건 강제적인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1년간을 외국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1년간을 외국에서 마치 군복무 비슷하게 그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강의 들려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